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의 박상입니다. 요즘 제게 많은 분들이 저는 요즘 사람이 만나고 싶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정말 피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시는데요. 아, 대인 공포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심각한가요? 대인 기피증 그런 증세를 드러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인 기피증이란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과도하게 긴장되고 불안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자리를 피하고 싶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인 기피증은 어쩌면 수치심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증상들인 것 같습니다.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이 서양에서보다는 동양에서 훨씬 많이 보고된다고 할 때, 이런 수치 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누군가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내 위치를 어떻게 지어지는 그런 동양 문화와 또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화와도 연결된 어떤 수치심이 사실은 개인적인 성장의 과정에서의 경험과도 상당히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에 많은 칭찬과 지지, 인정을 받고 큰 사람의 경우에는 또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기피하고 싶어질 정도로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주눅이 들었다거나 어떤 칭찬을 못 받았다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평가되었다거나 하는 경험이 많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뭘또 잘못했나? 내가 아주 뭐 부족한 건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돼라는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대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되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 기피증을 갖게 되는 데는 문화의 역량, 개인 성장의 역량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이 겪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결국에는 사람들과 떨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한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여러 명한테 이제 동시에 비판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중학교 때도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지하철만 타도 두명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짜고 나를 왕따시킬 거다, 나를 괴롭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람이 두명 이상만 되는 곳도 가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참 그런 고백을 들으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대생은 사실 너무 정말 예쁘고요, 착하고요, 또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여대생인데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의 렌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만 규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모자라고, 나는 못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느니 그냥 혼자 있는 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치심의 어떤, 한 면모라고도 볼수 있겠죠. 어떤 경험을 했던,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던, 어떤 문화에 살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피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자신없어하는 것은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확하게 내 장점은 무엇이고 내 단점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인지 나의 렌즈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알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 한 명뿐인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희생당하고 또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버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 평가에 의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그런 어떤
정말 냉정한 평가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나를 정확하게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